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병자월 다음에 운세를 미리 또 올릴 수 있는 또 기회가 왔는데요. 병자월은 12월 7일 양력으로 저녁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달력으로는 2020년 양력으로 1월 6일이 소환이거든요. 근데 이 소환 날짜가 1월 6일 당일이긴 한데, 아침 6시 반경부터 정확하게 막 1분 1초 이렇게 다투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 소환 중에서 아침 6시 반, 저희가 이제 막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미리 기상해서 아침 준비를 하실 것이고, 또 출근 준비를 아직 못하신 분들은 눈을 비비고 있을 시간이에요. 어쨌든 이때부터 해서 정축월이라고 하는 이 달로 바뀌게 됩니다. 예. 댓글에 중간중간 계속 아직까지는 무슨 월이다. 아직 무슨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제 혼자만의 억지 주장을 펴는 게 아니고요. 이거 누구나 보는 만세력 책자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만세력이에요. 요즘 어플도 상당히 잘 나와 있죠? 이 어플에서도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이런 기본적인 만세력 책자에도 다 있고, 이제 저처럼 상담을 하는 기본 이 학인들은 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2019년도 편이에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2019년도 편에 병자월이 12월 7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건 2019년도죠? 그러면 병자월이 이제 끝이 나는 게 언제냐면 지금 2020년이에요. 2020년 1월 6일에 끝나요. 이때가 소환입니다. 이때부터 언제까지냐? 2월 4일 입춘. 경자년으로 저희가 띠가 바뀌는 게 입춘부터예요. 물론 동지부터 잡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양력 2월 4일 저녁 6시.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숫자를 12, 13, 14 이렇게 기재할 땐 18시 2분경. 그러니까 저녁 저희 딱 퇴근할 때죠. 퇴근 직전이거나. 이때까지가 정축월입니다. 정축월은 이렇게 뭐 음력이다 양력이다 이게 아니고요. 뭐 음력 아니에요, 당연히. 양력. 저는 양력으로 절기를 적었고요. 1월 6일 이 시간부터 양력으로 2월 4일 경자년 직전까지는 기해년 정축월이 되겠습니다. 그럼 2월 4일 입춘이 되면은 당연히 갑을 병정 무 바로 무인월로 바뀌게 돼요. 무인월로도 바뀌지만 이 2월 4일 이 시간 이후부터는 경자년이라고 하는 큰 연도가 바뀌게 됩니다. 네. 이제 월운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시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도 이렇게 먼저 앞에 인트로 부분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정축월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은 정화가 위에 있고요. 축토 속에 사실 인묘가 되는 월운입니다. 글자 기둥 자체는 그래요. 정화가 운동을 할때이 축이라는 것은 얼어붙어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냉동고고요. 정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축으로 인묘를 하기 때문에 그다지 반갑지는 않죠. 이거를 임묘하는 걸 무조건 나쁘게 본다면은 그렇지만 사실 임묘하는 것은 다음 봄을 위해서 씨앗을 지금 머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나쁜 거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명리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강함과 약함, 에너지가 강해졌다가 줄어드는 이 강약의 흐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대자연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주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 아직까지 또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명리와는 성격이 상당히 맞지 않아요. 그냥 점사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나으시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축약 형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번 달도 한번 재미있게 정축월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제가 숨을 가다듬고, 이제 갑목부터 계수일간까지 쭉 한번 중간중간 갈게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자, 기해년 정축월 이 기간에 갑목이 바라보게 됐을 때 갑목일간 분들은 갑자일주라든가 갑인일주, 갑진일주, 또 갑오일주, 갑신일주, 갑술일주 여러 가지 지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이제 일주만으로 보시면 또안 되고 본인 천간과 지지를 살펴봤을 때 나는 목화가 많다. 나는 금수가 많더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오행에 배분 정도를 보셔야 돼요. 그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것이 월지고요. 사주를 이제 보실 때 제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주가 8글자가 있잖아요. 여기다 조금 적을게요. 잘안 나오네요. 펜을 좀 바꾸겠습니다. 요건 좀잘 나오네요. 용액을 제가 보충을 다 해서 넣었는데도 가끔 이렇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주가 8글자가 있어요. 연월일시, 태어난 띠, 태어난 달, 태어난 날짜, 태어난 시간.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오는 게 사주인데, 여기서 점수를 저희가 이렇게 놓을 수가 있거든요. 위에 천간은 다 10점씩.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10점씩이에요. 그런데 여기 월지 있죠? 태어난 달. 이거는 30점짜리예요. 가장 점수가 높죠. 나머지 요거. 태어난 날짜. 내 배우자궁 보는 자리하고 그다음에 말년운과 자식운 그리고 이제 자기 어떤 개인 사업 볼때 본인의 마지막 움직임. 그러니까 내가 추구해야 되는 비전 목표. 이것이 15점. 요렇게 점수를 매겼을 때, 점수를 넣었을 때 나는 어떤 게 많은지 하나씩 이제 볼수 있어요. 나는 불밖에 없네. 나는 물이랑 금천지네? 이렇게 각자마다 다 달라지거든요. 이거를 보시고 운세를 가늠해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냥 나는 갑목이다. 그냥 나는 기축일주다. 그냥 나는 뭐 신미일주다. 이런 식으로 정말 일부분, 요만한 일부분만 보시고 운세가 맞다 안 맞다. 이거는 정말 앞으로 좀 지향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제 사주 운세들을 막 여기저기 막 유튜브 요즘 많이들 보시니까 챙겨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적어드렸죠. 이걸 보시고 아, 내 사주에서 나는 나무지만 나는 목이지만 나는 물이 많더라. 나는 불이 많아서 뭐가 필요하더라. 나한테 부족한 오행을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일간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릴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시든지 그냥 딱 단식으로밖에 못 보시면은 그냥 별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센던트가 있고, 금성도 있고, MC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또 각도를 또 보셔야 되는데, 그런 건 보지 않고 그냥 태양 별자리만 가지고 막 운세 보시는 분들. 그럼 당연히 안 맞죠. 그래서, 아, 이건 미신이야. 이러잖아요. 네. 여러분들, 운명이 별자리를 보면서 천문학이 훨씬 예전에 발달했던 거 아시죠? 예. 인간의 문명이 태어난 이래로 운명학은 계속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오르내리고 연구가 되어져 왔어요. 그냥 재미로 안 맞고 그냥 이연령 비연령이었다면 이 학문은 오래도록 유지가 안 됐을 거예요. 수많은 전쟁과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었던 일들, 기아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아주 여러 가지 세파에 시달리면서 인류는 운명학을 연구하려고 많은 성현들이 애를 썼단 말이죠. 그냥 때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규칙이 있다는 거죠. 오른쪽에 제가 쭉 적어놨죠? 요거 메모 필요하신 분들 꼭 메모해 두시고요. 서점에 가셔서 책들 좀 보시면 이건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기해년 정축월이죠? 그리고 갑목부터 지금 보고 있는데, 갑목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정화가 상관이죠. 토금수목화 이렇게 또 돌려보시면 나오거든요. 이게 상관이고 이 축토는 재성이에요. 정제인데 12운성에서 볼 때는 관대예요. 오늘 이제 신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신살을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죠. 오늘의 운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살은 신살 전문가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겹치지 않도록 웬만하면 언급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볼 때도 신사를 거의 쓰지는 않아요. 물론 신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사를 좋아해요. 배우고 싶어 하고, 또 지금도 되게 흥미롭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상담을 할 때나 이럴 때 혼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딱 12운성과 생극제와. 자, 보시면, 기해년은 또 어떨까요? 기해년도 정제가 되죠. 그리고 얘는 또 편인이 되죠. 갑목 입장에서 해수는 장생지예요.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정축월이잖아요. 근데 정축월이 한 달이기 때문에 30일이죠. 30일 동안 흐름이 있단 말이죠. 개수가, 개신기가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개수가 9일, 신금이 3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토가 18일. 가장 많은 건 이거예요. 기토죠. 개수죠. 신금이죠. 네, 이렇게 한 달이 흘러가요. 원령용사라는 걸 공부하시면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 글자들이 여기에 이제 묻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탁 하고 포장지예요. 포장지를 벗기면 이 글자들이 짜잔 하고 속에 있는데 30일 동안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요 글자들이 이렇게 묻혀 있어요. 여자분들 화장품 쓰실 때왜 파운데이션이랑 하이라이터 이런 거 섞어서 쓰시잖아요. 메이크업 베이스랑 컨실러 섞어서 쓰듯이. 그거랑 똑같아요. 안에 이렇게 묻혀 있어요. 이 글자의 정체는 이 글자들. 이세 개. 그러니까 냉장고예요, 냉장고. 품어 숨어 있는데, 갑목이 봤을 때, 일단 천간에 정화가 와 있죠. 예, 그런데, 또 올해가 기해년이기 때문에 요렇게 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정축월이 지금 온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그럼 이제 지지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일간별로 저희가 보는 게 목표니까 당연히 안 맞다고 생각하시고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저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사주도 달라지는 판에 너무 욕심부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상관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1월에 기간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기간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우선 어떨까요? 상관이 올라왔으니까 기운을 매우 매우 뿜어내고 또 활동을 크게 하시게 될것 같아요. 갑목분들이. 또 어쨌든 갑목분들이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제잖아요. 축토도 정제니까 정제의 환경을 갖추게 되어서 희생정신을 발휘를 하시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화 상관을 보살피게 되실 거예요. 갑목 일간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30일이잖아요. 30일 동안 물론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앞에는 그렇다 치고 10일밖에 안 되니까 하반기에는 어쨌든 이 속에도 지금 기토가 18일 정도 있으니까 기토가 결국 최종 이 축토의 기간이잖아요. 기토와 합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 갑목의 생기가. 그래서 결국은 안정화가 됩니다. 무인월로 넘어가기 위해서 갑목이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정축월 동안. 12월 달엔 전혀 이런 얘기 안 했었죠. 정말 단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1월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고 이제 명리답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시험이 맞냐, 안 맞냐? 저 시험운에서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으면 죄송하지만, 제 영상 성격과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의 적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시험운이 합격이 될까요? 이거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우선은 그래요. 지금 이 갑목분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해년은 상당히 전체적으로 힘들었다 해도 본인한테 힘든 게 아니에요. 장생이잖아요. 장생지에 해였어요. 새로운 것이 들어와요. 그리고 정축월.
다음 경자년을 위한 마지막 달이란 말이죠. 내가 들어온 이 천간 글자를 보살피기 위해서 드디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얼어있기 때문에 무슨 뿌리를 내립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축토를 까보세요. 기토예요. 기토는 논밭이고요. 얼어있다고 하더라도요. 얼어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무인홀에 오게 되면은 녹기 시작할 거고 이제 씨앗이 준비가 다 되었어요. 그냥 묻혀 있다고 해서 뿌리를 못 내린 게 아니에요. 이 축토 속에도 이 정화가 왔기 때문에 정화가 축토 속에 임묘를 해요. 열기가 과연 없을까요? 축토 속에? 겨울에 한번 산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산이나 이제 추수가 다 끝난 밭을 한번 걸어보시면요. 겨울에도 온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논밭을 걸어보세요. 온기가 있어요. 아스팔트는 당연히 온기가 없죠. 그러니까 자연을 떠나서 상상을 하지 마시고 자연 속에 한번 들어가서 상상을 해보세요. 과연 이 추월의 온기가 없을까요? 모든 게 얼어 있다. 눈으로 꽁꽁 쌓여만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실까요? 이게 개축이 아니고 정축이에요. 위에 열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갑목분들은 활동을 전체적으로 크게 하시게 될 거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바빠지게 되실 거예요. 안정화가 되실 거고, 불안정했던 갑목분들이 계셨다면 1월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화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갑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을목. 을목일간분들 입장에서 한번 정축월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미리 적어놨어요. 이제 팬 소리가 좀 거슬린다고 의견 주신 분들이 계셔서 요번 영상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촬영을 할 텐데요. 일단 30일이죠, 역시. 이 축월 속에 정화도 임묘가 되지만 축도 속에는 계신기라고 하는 글자들이 원래 숨어 있습니다. 이 계수는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편인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편관이고요. 이거는 편재예요. 편재는 쇠지의 환경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기해년이니까 사지의 환경입니다. 음간이기 때문에 이 양간과 운동을 반대로 하거든요. 정화 입장에서는 축토가 임묘지가 되지만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화는 식신이 되고 그리고 식신을 가지고 온이 축토라는 환경은 쇠지가 됩니다. 기해년 자체는 재성이 사지에 놓였기 때문에 특히 편재가 사지에 놓였기 때문에 뭔가를 확장하거나 벌리는 게 상당한 무리라고 볼수 있었겠습니다. 정화가 일단 뜨거운 열기잖아요. 정화의 열기가 임묘가 되는 원래 달인데 이 을목이 정화 때문에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사장될 수 있는 거죠. 잠깐 뜨거운 게온 거죠. 겨울에도 저희 뜨거운 냄비들 막 뜨거워 이러잖아요. 을목이 무리하게 변화를 하려고 하는 게 정축월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을목 입장에서는 사실 힘이 가장 세지는 게 묘월 정도쯤은 돼야 을목이 세질 수가 있거든요. 자기 계절을 만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정축이에요. 이 정화가 힘을 저는 쓸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 축토 속에는 계신기라고 해서 정화와 이어지는 글자가 없어요. 어쨌든 정축월의 입장이 됐을 때는 이 을목이 기준이 되었을 때 정축월을 보게 되는 거니까 비록 한달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긴 한데, 식신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이게 왜 제가 지금 천간 위에 적었냐면, 정화가 식신이면은 활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성을 자극하기 위한, 재성으로 이제 생해주기 위한 이 부분이 식신인데, 활동을 하고 싶은 부분이 사장이 돼요. 그래서 이 을목이
정화의 이 불길 때문에, 열기 때문에 사장이 될수 있는 운이고, 또 무리하게 변화를 하려고 한다면 좋지 않은 운이에요. 뭔가 무리하게 매매를 하시려고 한다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다거나, 금전적으로 빌리려고 하신다거나, 뭔가를 변화를 꾀한다고 해도, 물론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려고는 하시겠죠. 하지만, 을목에게는 좀 역부족이 되지 않을까. 너무 무리한 걸 변화를 하시려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운을 잃지 못하고 반대로 마치 연어가 거슬러 올라오는 것처럼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흐름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확장이나 이런 거는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리하게 변화하려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병화 입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계속해서 병화 하겠습니다. 네, 병화는 태양이죠. 요즘 강의 영상 계속 올리고 있는데 병화는 이번에 했었죠. 근데 정축월은 일단 병화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한 겁재의 관계예요. 네, 똑같은 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축이라는 것은 상관인데 이 병화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 흐름으로 봤을 때에도, 계신기가 계수가 9일, 신금이 3일, 그리고 나머지니까 한 10, 한 8일? 네, 맞네요. 18일. 네, 30일이니까.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이 축토는 냉장고라 그랬잖아요. 근데 냉장고가 정축월에 이 병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축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절태양의 양지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밑에 적어놨죠. 양지고 기해년도 그렇죠. 병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관이 들어온 해였잖아요. 그리고 절지. 상관은 활동성. 어떤 활동성이 기존 활동성이 끊어지고 다른 방향으로 내가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지의 흐름이 들어왔던 해였어요. 근데 이제 딱 마지막 달이죠. 이 정축월은. 병화는 여름에 가장 세지는 화일간이니까 이것은 겨울의 흐름이 되겠죠. 금수 때는 수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병화도 환경적으로는 묶일 수밖에 없는데 병화가 정화의 기운으로 인해서 어쨌든 정축월이니까 이 정화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비껴줄 수밖에 없는, 즉, 이동이 발생이 돼요. 이동할 수밖에 없는 운이 일단 들어왔어요. 그런데, 본인의 입지가 약해져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거는 무슨 소리가 되냐면, 병화일간 분들은 직장에서의 입지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게 휴지기가 될 수가 있고요. 혹은 직장에서 무언의 압박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리가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명예퇴직, 연세가 좀 있는 분들 명예퇴직이 될 수도 있고, 부서 이동을 당할 수도 있어요. 평가절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병화분들도 일주가 상당히 이제 입장이 또 있어서 이제 병자일주도 있고, 병인일주도 있고, 병호, 또 병진, 병신, 병술, 각각 지지가 다 다르죠. 그리고 그 지지들도 어떤 계절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성분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점수 매기는 거 관목할 때 알려드렸는데 그것처럼 전체를 다 보셔야 돼요. 근데 병화는 병화인데 불이 굉장히 많은 병화다. 그러면 이때는 휴지기가 정말 확실해요. 거의 확실하고 뭐 매출을 올려야 되고 막 그런 건 아니더라도 자신의 입지, 후배들한테 밀린다거나 아니면 신입사원 병화인데 내가 화가 많아요. 그러면 이때는 좀 에너지가 많이 끊어지겠죠. 거기다가 겁재가 양지에 들어오는 달인데 이렇게 계신기 흐름으로 간다면 일단 마지막에 있는 이 18일 동안의 기토도 상관의 운이기 때문에 상관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관의 기스를 내는 거거든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위한 네트워크에 대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직장인 신분이라면
아무래도 정추걸이 좀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내가 추걸의 어떤 신년을 대비해서 뭔가 실적을 내야 한다. 지금 뭔가 강한 한방이 필요하다 하시는 병화분들이 있다면 상당히 고전을 할수 있는 달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이번에 뭔가 실적을 많이 냈었고, 수가 많은 병화라던가 이제 금수가 많아서 병화와 전혀 다른 구성으로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거는 입장이 전혀 달라요. 정반대가 될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병화 일간만 봤을 때는 이 모든 변수를 다 제외하고 그냥 병화 일간 하나만 봤을 때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 활동성 자체가 주춤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휴지기가 될수 있어요. 직장을 퇴사를 이번 달에 정축월 전에 병자월에 만약에 하셨다면은 금방 직장을 구하기는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병화 다음에 정화로 또 넘어가 볼게요. 네, 계속해서 정화 시작하겠습니다. 정화분들도 역시 같은 화일간이긴 한데, 네, 이렇게 계신기의 흐름이 있죠. 기토가 마지막에 18일 정도고, 앞에 이제 계수 같은 경우는 9일, 신금연 3일, 네, 18일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30일 동안의 흐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축토에서 태어나온 것이고, 정화 입장에서 이 정축월이 오게 되면은 앞에 일단은 연도가 저희가 기해년 말미에 임수의 집 영향권을 받고 있고, 그렇죠. 기해년은 일단 식신이 태지에 놓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성을 위한 식신의 활동성, 내가 그 일을 활발하게 할수 있을 활동성 자체가 계속 들쭉날쭉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변화를 위한 꿈틀꿈틀대는 그런 해였고, 정축월은 이제 딱 마지막 달로서 이제 비견이 들어왔죠. 비견이 들어왔고 임묘지가 지금 되었죠. 이 일간이 봤을 때도 임묘지란 말이에요. 비견은 주변인이죠. 내 가족과 내 가까운 사람들, 이 주변인들, 특히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도를 또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주변인이 나한테 편한 주변인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가족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서 애 먹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비견 겁재 파트니까, 나와 한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겁재만 직장 동료를 뜻하는 건 아니고요. 비견도 직장 동료가 될수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마음 닦는 것을 많이 해야 되는 한 달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달의 하이라이트, 가장 마지막 운이 기토로 끝나기 때문에 기토는 식신이죠. 점점점점 자신의 활동 역량이 커질 겁니다. 새로운 네트워크를 아마 형성을 해야 하는 활동력 자체가 처음에는 계수와 신금 흐름이기 때문에 편관의 편재니까 이제 내가 커지려고 하는 확장성에 대한 그런 욕망은 되게 세져요. 그런데 이게 기토가 되게 되면은 활동성 자체가 커지다가 주춤하실 수 있어요. 이게 축토가 결국은 정화가 임묘가 되는 거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주변인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더나 자신을 돌아보게끔 되는 정신적인 기질이 쌓여지는 달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화의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번 한 달에 내가 뭔가 크게 커뮤니티를 하나 확장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가 사업을 한번 이렇게 확장을 해보겠다.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번을 위한 준비 기간이기도 하고, 또 어떤 새로운 환경에 이미 지금 기해년에 던져져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준비 기간으로 삼으십시오. 뭔가 모으고 꾸미고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일을 준비하는 거, 공부하는 기간으로 삼으시면 가장 좋아요. 정화분들은 공부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뭔가 외부적인 큰 활동을 벌인다거나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막 투잡, 쓰리잡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활동 기간으로 삼으시는 게 훨씬 이득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이성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어둡기 때문에 이게 환경은 제가 지금 보면 이걸 식신으로 적긴 했는데 이 식신은 이성을 위한 식신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해년의 말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임수의 영향권이 들어있잖아요. 정임, 합, 뭐, 목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어려운 이야기고요. 여기서는 말미에 이게 임묘지가 되기 때문에 정축월에 대한 운을 보는 거잖아요. 이제 기해년이 거의 다 갔고 이성운을 위한 새로운 싹이 트기에는 이 정축월은 너무 얼어 있어요. 열기만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녹는 건 아니에요. 이 열기는 정축월 한 달만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화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는 식신호는 아닙니다. 자, 이제 정화까지 했고요. 제가 다음 또 무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무토 입장에서의 정축월 한달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계신기로 흘러갈 건데 개수는 9일, 신금은 3일, 그리고 기토는 마지막 18일 정도에 머무르겠죠. 예, 이 부분은 무토에게는 겁재의 운으로 끝나게 될 텐데요.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이 무토 입장에서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놓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곤란해지는 달인데 이게 양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됩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임수의 영향권에 있고요. 기해년입니다. 무토 입장에서 기해년이 일단 겁재, 그러니까 비겁이라고 한다면 내 주변 사람들, 내 직장에서 함께 경쟁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는데 이 비겁이 절제 놓이는, 즉 이동운도 한번 들어왔었어요. 욱해서 이동을 하실까봐 실제 상담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무토분들이 직장을 옮겨야 할까요? 직장인분들은 항상 이슈죠. 일관과 상관없이. 지금 사표를 항상 가슴속에 품고 다니시는 분, 실제로 서랍장 안에 사직서를 이렇게 늘 대기를 시켜놓고 준비해 놓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무토분들 중에서 올해 운을 정확하게 들어보시고 뒤에 경자년 또 신축년 대비하기 위해서 꼭 참고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올해는 주변 사람들의 인맥이 내가 버티면 버틸수록 내가 떠나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인맥 자체가 이 인적인 네트워크 자체가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변화를 맞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이 재성은 큰 변화거든요. 임수는 무토 입장에서 재성이 됩니다. 그것도 임수는 큰 변화, 편재가 되기 때문에 정재보다는 더큰 변화죠. 아마 버티신 분들은 하반기에 큰 보상이 이어졌을 거예요. 상대방과 타협을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랑 계속 앙숙이었던 사람이 이제 내 편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달이죠. 정축월이 왔습니다. 정축월은 일단, 프로젝트라던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가 수렴하는, 내가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부분들이 기운으로 들어왔고요. 그런데 축월이기 때문에 축월은 이 부분이 확실해져야만 하는 달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직장에서 곤란한 입장에 놓일 수 있는 달이다라고 했는데요. 아마 실수했던 일이 있다면 이것이 파장이 좀 있을 거예요. 이 무토분들이 계산을 좀 하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조금 앞달보다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 근처에서 자그마한 수다를 하시죠. 이런 일 저런 일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달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축이라는 글자가 그동안 에너지가 많이 약했다면은 이제 현실화되는 글자예요. 냉장고는 모으는 기능이 있잖아요. 저희 냉장고 안에 뭐든지 다 넣죠. 냉동식품, 냉장식품 다 넣잖아요. 얘가 꾸역꾸역 모으는 기질이 있거든요. 거기다 지금 무토는 양토이긴 해도 이 축토를 좀 두려워하셔야 돼요. 축토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축토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는 움직일 수 있는 글자는 아닌데요. 가둬놓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커피점에서 나 어떤 회사 지원했어. 이력서 뭐 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내등 뒤에 어떤 분이 앉아서 그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혹은 메신저에서 가볍게 이야기했던 것을 건너 건너 건너서 누군가가 그 대화창을 캡처해서 모자이크도 하지 않고, 나얘 아는데, 뭐 이랬다던데? 이러면서 이제 그 소문이 돌고 돌고 돌아서 본인 귀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본인 귀에 들어갈 정도면은 다른 사람들 다 안다는 거죠. 가늠이 되시죠? 이번 달 벌어질 일이 무슨 일이신지. 걱정했던 일이 현실화가 될수 있어요. 걱정했던 일이 구체화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은 빅업들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소문에 대한 부분을 무게를 잘 이기시고 현명하게 잘 풀어나가시면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무토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요 정축을 하반기 때 조심하셔야 돼요. 명절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풀어질 것이고, 그래서 무토분들도 아,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서 입도 상당히 느슨해질 수 있어요. 말을 조심하세요. 예, 무토분들 정축월에는 정말 옆에 사람, 믿을 만한 사람도 더 조심하셔야 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토분들의 정축월 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기토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적어 놨는데요. 기토분들은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 친구라던가 아니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공간에서 상당히 안 좋은 일로, 왜냐하면 하반기에 임수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기토 타김이 이루어져서 이 임수 때문에 하반기에 굉장히 우울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름 바로 직전이나 여름부터 혹은 이제 여름 지나고 나서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반기 이후부터 기토분들이 굉장히 우울해할 수 있고 힘이 빠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잘 극복을 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달이 또 고비라면 고비가 될수 있겠네요. 이게 편인이 임묘지에 놓였습니다. 예, 축토는 개수가 일단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개수 하이라이터예요. 그래서 잘 넘기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또한 기토분들께는 임묘가 되기 때문에 편인이 임묘에 놓였다는 것은 어쨌든 계약이라던가 결과물들, 내가 뒤집어 엎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달이고요.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는 달입니다. 또 직장에서의 계약 관계가 얼토당토하지 않게 부당한 대우가 있어서 그것을 일찍 나오셔야 하는 일도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분들도 역시 이 스트레스가 심해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주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대십시오. 지인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연장자, 나보다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주변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편의는 주변 사람들은 못 되고, 내가 기댈 수 있는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름이나 봄에 태어나신 기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줄을 잡기가 쉬우신데,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아주 차가운 기토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많이 멀리 나가셔야 될 거예요. 이 네트워크를 잡기 위해서. 주변의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 안 되면 인터넷 커뮤니티라도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계약이라든가 결과물,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 자체를 뒤집어야 되거나, 뒤집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너무 애쓰지 마시고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토분들은 지금 하반기에는 연애운이 좀 어둡습니다. 사업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걸로 결론 지어서 대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각자의 개인운에 따라서도 다르니까 너무 디테일하게는 뽑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금으로 또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경금하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정축월이 정관이 임묘지에 놓인 달이 되겠습니다. 역시 한 달의 흐름은 마찬가지로 9일, 3일, 18일, 신금, 그쵸? 30일 동안 있으니까 마지막 기토가 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인에 해당하는 기토 18일이 이제 하반기 기다리고 있고요. 올해는 어떠합니까? 경금분들께 기해년은 어떠한 해였습니까? 제 주변에 경금분 지인이 있어요. 근데 아직 여름에 갑작스럽게 이제 방을 뺐는데, 이분은 봄에 태어난 경금분이세요. 근데 그방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상당히 안 풀린 케이스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반기에 목돈을 받았대요. 경금분인데. 완전히 반대죠. 일간 운세가 그래서 맞으려면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여러분. 보증금이라는 게참 큰돈이잖아요. 제 지인분이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것도 여기 나와있죠. 사실은 정인이 병제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정인이라는 것은 말 나온 김에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문서 계약을 찍는 거죠. 문서 계약을 찍는 운이 병지니까 이 병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병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약서 찍을 때 자신의 눈이 흐려질 수가 있죠. 기해년은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연초에 운을 그렇게 조언을 받아도 근데 나중에 되면 또 생각이 안 나요. 자기가 그 일이 닥쳤을 때는. 그래서 운이라는 게참 알면서도 피해가기가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경금 입장에서는 어쨌든 결과물을 낼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이 정화가 왔기 때문에 정화가 경금을 자극을 합니다. 정축월에 지금 들어온 정화죠. 그런데 목화 글자가 있는 뭔가 봄이라던가 여름에 태어난 경금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긍정적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극을 받는 거니까. 하지만 문제는 환경이에요. 이 환경이 얼어 있습니다. 얼어 있기 때문에 금수가 많은 경금분들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혹은 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계절은 앞에 거랑 맞지만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좀 얼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계절적으로. 그래서 고전을 면치 못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로 갈리는데 어쨌든 운은 그냥 참고만 해서 봐주세요. 경금분들 운 자체가 현재 이제 마지막 달 30일 동안 잘 지나가려고 한다면 본인이 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목화인지 아니면 금과 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얼어 있는 경금 쪽인지 그거를 먼저 보셔야 될것 같고 어쨌든 이 축토니까요. 예, 축토라는 건 제가 인묘라고 했죠. 인묘라고 하는 것은 관적인 일이 잘안 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관이라는 거는 명예를 내가 높일 수 있도록 인적인 네트워크를 내가 꾸려나가는 힘인데 직장에서의 평가가 또 내려갈 수가 있고 일도 좀 대충대충 할수 있고 뭔가 끝 마무리가 잘안될 수가 있어요. 이 관이 인묘지에 놓이게 되면은 그래서 이번 한달 동안은 좀 책임감 있게 일하시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개인 상황은 잘안 풀릴 수가 있겠으나 경금분들 전체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다지 반가운 운은 아니에요. 두리뭉실했던 분들은 결과물을 낼수 있었겠지만 또안 그런 경금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많이 아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금 다음에 신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금 하겠습니다. 네, 신금은 매울신으로 한자를 쓰죠. 네, 현재 정축월이 들어오면서 편관이 양재 놓이는 달인데요. 역시 한 달의 흐름은 계신기 9일, 3일, 18일 이렇게 흘러가고 네, 편인이 가장 하반기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신금 상태에서 이제 정축월에 이 정화가 오게 되면은 신금이 아까 경금 때와 마찬가지로 자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극은 굉장히 불쾌한 자극입니다. 신금이 녹을 수도 있어요. 정화 때문에. 다행인 것은 정화가 힘을 모으는 축토에 지금 왔기 때문에 일이라던가 뭐 사업, 또 연애, 결혼 이런 새로운 변화를 내가 꾀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고 있던 일들을 드디어 구체화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화라는 것은 결혼 혼인 발표를 하게 되고 관을 내가 구체화시키는 부분이니까요. 거기다가 올해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임수의 영향권이 있는데 기해년이에요. 기해년의 마지막 달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정축월인데 이 축에만 꽂히면 안 되고요. 올해 자체가 신금분들한테 변화가 상당히 많아요. 목욕지라는 것은 내가 발가벗겨진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과거의 일로 인해서 탄로가 나는 일도 있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꾀한다는 것은 관적인 일로 봤을 때는 좋은 일이에요. 명예. 명예를 실질적으로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명예는 높아질 수가 있는데 정신적인 명예는 추락합니다. 이것이 신금분들께서 정축월에 염두에 두셔야 하는 운적인 흐름입니다.
연애운은 본인의 이제 꿈꾸는 어떤 이상형이 있더라도 내 것이 되기는 힘들어요. 내 사람이 되기는 힘들어요. 혼인 발표를 해서 내가 그 사람을 가지는 게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부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가 목욕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혼인 발표하시고 뭔가 이제 뭐 사업도 제대로 마무리가 되시고, 이런 분들은 드물어요, 싱글분들은. 올해는 많이 비껴갑니다. 특히 탄로 나고, 누명 쓰고, 또 어떤 범죄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운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정축월에는 일단 구치화가 된다는 거. 그게 근데 긍정적인 구치화보다는 부정적인 구치화가 조금 더 많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수일간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임수를 하겠습니다. 동영상 촬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가네요. 편집 보는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녹화를 하게 되면은 한 시간 분량을 막 압축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중간중간 필요 없는 장면들 다 잘라내고. 실시간이 사실 편하긴 해요, 저는. 저는 실시간이 편하긴 한데, 이제 실시간 하다 보면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녹화를 많이 올릴게요. 자, 지금 이제 임수를 하게 되죠. 임수는 또한 달을 봐야 되는데, 지금 정축월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임수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정화가 오게 되면은 이 정화로 인해서 임수가 내가 계산하지 못했던 일들이 빵빵빵빵 터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쇠지잖아요. 이 축이라고 하는 게 임수 입장에서는 쇠지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것을 수습을 해주게 될 겁니다. 당황스러운 한 달이 될 수는 있겠는데, 이게 흐름이 있어요. 계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9일이고, 겁재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신금은 인성이에요. 그것도 정인이죠. 짧습니다. 3일이 후딱 지나가고, 정관으로 제가 적어 놓은 부분이 기토인데, 이게 네트워크거든요. 내가 명예를 챙길 수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임수 입장에서는 자기의 실속을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챙길 수가 있어요. 비견이 들어온 게 없는데, 무슨 말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임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경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관과 재가 동시에 왔어요. 그리고 이 축토 속에 있는 개신기 중에서 기토가 좀 튀어나와 있죠. 임수는 올해 그냥 흘러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내가 버리는 일보다 주위에서 주워 담아주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정축월은 초반에는 변화가 많겠지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브레이크가 내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일들을 다 수습을 해주고 내 거를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임수분들은 걱정 마시고 이번 한달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계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계수입니다. 기해년의 말에 이제 계수분들은 어떤
정축월을 맞이할까요? 개소분들도 지지가 상당히 많죠. 뭐 개요일주도 있을 것이고 개미일주도 있을 것이고 여섯 가지 여러 가지 지지들이 있을 텐데 계절별로도 다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매일매일 하면서 또 이제 월음까지 한번 올려보려고 욕심을 부려보니까 상당히 이게 에너지가 많이 빠집니다. 그래도 어쩔 줄 왔습니다. 예. 근데 그중에서 참 따뜻하다고 느꼈던 일간들 중에서 개수분들도 상당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응원 댓글 주셨던 분들 중에서. 개수가 음간이긴 한데 굉장히 영민하신 분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지금 기해년이죠? 기해년 이제 편관이 들어와서 편치 않았을 거예요. 누르는 달이, 누르는 해였고, 그리고 제왕지였기 때문에 이제 개수의 성향이 센 분들은 올해가 상당히 버거웠을 겁니다. 제왕지라고 해서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눌러야 하는 기질들까지 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정축월이 드디어 왔는데 30일 동안 흐름이 물론 있죠. 또 관이었어요. 마지막에. 비견이고 편인이고 편관이죠. 이렇게 30일. 개수분들은 재성이 왔죠. 지금 정축월 딱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게 정화, 편재예요. 경제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움직여서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이런 큰 변화, 큰 경제활동이 왕성하게 될 텐데, 정화라는 편재가 달려와서 이 개수가 움직이게끔 계속 얘가 괴롭혀요. 괴롭히고 또 노력을 위해서 힘과 개수분들이 잃었던 권위, 힘과 권위가 회복이 됩니다. 뭔가 회복할 수 없는 곳으로 다운이 되셨던 개수분들, 혹은 이제 갈 길이 이미 정해진 분들, 확정이 되신 분들, 그런 분들조차도 이번 막달에는 조금 명예회복이 되실 수 있는 기회가 들어왔어요. 그 기회가 오게 되면은 잘 노리시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해자축이라고 하는 이제 병자월 지나서 이제 축월이기 때문에 이게 큰 수의 흐름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어차피 제가 지금 제왕이라고 적었잖아요. 큰 흐름 안에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이번 달한달 바짝 그렇게 명예 회복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참고를 해주시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운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이성운으로 보기엔 좀 무리가 많아요. 그래서 개인운으로 맞춰 보실 때는 제가 드린 이큰 흐름 안에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반짝하고 이번 한달 동안은 한달 명예 회복이 또 되실 거고 명예 회복만큼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편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 포장지, 이 축토라는 포장지를 벗겼을 때 마지막 종착하는 곳이 바로 기토라는 거. 근데 기토는 여기서는 편관이에요. 구설수, 나에 대한 모함, 헛소문, 또 어떤 억울한 일들도 당할 수가 있고 다수로 인한, 다수에 의한 괴롭힘도 들어옵니다. 근데 이번 달에 그것들을 다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노력에 비해서는 그래도 힘과 권위가 회복되니까 요걸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고 긴 1월달 운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정말 정말 많으셨고요. 예, 부족한 부분도 많았을 거예요. 제가 조금 명리답게 꾸며본다고 말이라든가 이 단어를 좀 많이 바꿔봤어요. 지난 병자월 때, 그 어떤 댓글을 보고 제가 상처를 좀 받았는데, 설명 너무 못한대요, 저보고. 설명 너무 못한다 그러고 이제 월운이 본인한테 너무 안 맞으니까 여기는 잘 맞추는 곳이 아니다라고 이제 대놓고 이제 막긴 장문글을 적으셨다가 그게 이제 삭제된 것도 제가 봤는데 저는 그래요. 개인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걸 맞추는 것에만 급급하시면 점쟁이 찾으시는 거예요. 점쟁이란 말이 그렇잖아요. 그 말의 뉘앙스가 있는데 점쟁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점쟁이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는 걸. 맞추고 못 맞추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연의 흐름을 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저는 오히려 칭찬 들을 때도 많아요. 사주 잘 본다고. 오늘 처음 얘기 드리죠. 항상 겸손한 척 하다가. 잘 본다고 또 얘기 들을 때는 또 힘이 나고, 잘 본다는 게막 딱딱딱딱 맞춰서 잘 본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 사주 원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것이 저는 상담 목표고요. 그리고 그분의 답답하신 것을 풀어드리는 게 활인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예인 사주를 올리지 않죠. 연예인이나 정치인. 허락받지 않은 명식은 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한해 진짜 고생 많으셨고, 경자년에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월 강의 열립니다. 강의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저는 정말 성실하게 알려드려요. 정말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비싸지 않습니다. 서울 나오셔서. 저는 서울에 안 사는데 서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제 얼굴 보시고 하나하나 궁금한 거또 이야기해 보시고 끝나고 나서 또 시간 맞으시면 또 서로서로 같이 커피도 한잔 하시고 그러고 저는 또먼길 떠나야 되니까. 자, 집이 멀어요, 여러분. 근데도 서울 나가서 강의해요. 자, 이제 찍다 보니까 또 밤이 됐네요.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 은행 응원을 해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축월 다음에 또 경자년 또 모인월로 바뀌겠죠? 그때도 제 발전된 월은 또 발전된 오늘의 운세 많이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먹고 도깨비 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